이번 주 토요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신규 가입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가입 시 미리 준비할 부분을 김경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갱신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네트워크상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시 접속되는 웹사이트는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올해는 신규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나 이메일, 팩스로 자신의 정보를 가입기관에 보내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신분증만 그 이메일이나 팩스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멀리서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또는 이메일상으로나 팩스로 모든 것을 저희들이 가입해드리고 또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입기관은 전화나 인터넷은 외부와 분류된 네트워크 사용과 각 단체당 한두 명의 케이스 매니저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화로 소셜 번호 등 개인정보는 묻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이번에 준비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이나 모든 장치는 일단은 그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모든 분들이 각자의 그 케이스를 열 때마다 이 신분증을 일단은 보내야 돼요. 업로드 시켜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그 온라인 상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오케이 되면서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게끔 돼 있죠. 그래서 모든 분들의 신분증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또한 2013년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지 증명을 위한 주소와 이름이 적힌 우편물, 자녀는 학교 재적 증명서를 지참하고 첫 보험료를 온라인에서 낼 수 있도록 보이드 책을 가져가야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보조기관인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는 18명의 공인상담사가 휴일을 포함해 가입기간 내내 전반적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세미나를 갖고 매주 1회 남가주를 순회하며 워크샵을 진행해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